마지막은 버거 가고 먹어라. 저요? 응. 버거 얼마 잘 먹자. 아니 아프리카 문화야. 시골 새끼야. 시범 보여주세요. 막 와칸다 포에버. 요거 이제 매운 카레. 일본식 매운 카레고요. 카레는 언제나 제 소울푸드. 진짜 맛있는 카레야 이거. 고기가 저거 들어가서 차돌박이. 랄프 씨 같이 밥 먹읍시다. 일로 오세요. 매운 카레 형 좋아하는데 너 매운 거 잘 못 먹니? 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깍두기 좀 먹으면서 먹어. 이너맨과 조개선 잡고 올라왔네. 아 이너맨과 조개선이야. 하필이면은 이제 매니저랑 체형이 극과 극이어가지고 어딜 가도 주목받을 것 같아서. 얘 너무 말랐어. 니 몇 킬로지? 179에 179에 60kg예요. 60kg? 네. 완전 저체중이네. 아니 나보다 작아 키. 볼래? 키도 컸나? 그 옆에서 옆으로 서면 돼. 니가 더 커 보이냐? 어깨 보면은 어깨 라인이 형이 높잖아요. 또. 어. 근데 제가 목이 길어서 그래. 목이 뭐가 엄청 기네? 길이 목이에요. 아니 뒤꿈치 안 했어. 뒤꿈치 안 했어. 아, 딱 정말 딱. 아니 이렇게 보면 나보다 작아. 이렇게 보면 나보다 작아 확실히. 아니야. 아니야! 코코카카. 원래 이렇게 매운 거예요? 응, 매운 카레니까 맵지. 맵네. 너는 앞으로 저기 그냥 보통 카레 맛으로 달라 그래야겠다. 네. 아, 난 진짜 카레가 너무 좋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만 고르라면 카레 고를 것 같아. 소울푸드야, 소울푸드. 한 솥단지에 가지고 먹고 싶어. 카레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먹기도 간편하고. 다이어트는 랄프가 운전면허 빨리 따면은 그때 이제 다이어트 학원, 저 뭐냐, 학원이라. 헬스 등록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그때도 혹시 이제 살찐 BJ들 있으면 다이어트워 한번 해보자. 다이어트 계획이 있는 애들 상금 걸고. 6개월 뒤에 한번 또 재는 거야. 그래갖고 요요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요요 왔다. 그러면 그 새끼는 상금 몰수해야 돼. 15 새끼. 빼고 말하자고. 알았어. 여자친구 생기면 진짜 뺄 것 같아.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저기 해주면은 좋은데. 방송 끝나고 와서 약간 스트레스를 솔직히 먹는 걸로 푸는 것 같긴 해. 랄프님은 소울푸드가 뭡니까? 랄프 너는 소울푸드가 뭐니? 제 페이보릿은 이제 한식 종류. 국밥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국밥? 예. 국밥 중새끼. 제 페이보릿이요. 랄프야. 예? 그거 다 먹고. 네. 짜파게티 하나만 좀 끓여줘라. 예. 짜파게티 하나. 아이 먹는 거 같다 그래. 아니 얘 면허 따면 그때 다이어트 시작한다니까? 아니 이런 진짜 이런 씨 방송 씨 야! 에? 빨리 먹고 짜파게티 끓여줘. 마지막은 버거 가고 먹어라. 저요? 버거 얼마 잘 나오죠? 아니 아프리카 문화야. 시골 새끼야. 시범 보여주세요. 막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 그래. 비영신 새끼. 아 맛있다. ECHO.AU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짜게 치네. 이야 맛있겠다.